영주 씨가 부당하게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난 문제의 돈사와 관련해 고발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돈사 건축물도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이 안동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영주 씨는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감사원 조사 결과 영주 씨가 부당하게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난 대규모 돈사를 상공에서 찍은 모습입니다. 왼쪽 9개동, 오른쪽 3개동으로 모두 12개동이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. 완공된 돈사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건물 배치도와 같아야 합니다. 하지만 실제 지어진 돈사 건물에 허가 당시 제출한 배치도를 대입해봤더니 왼쪽은 건물의 배치와 동 숫자가 같지만 오른쪽은 한눈에도 다릅니다. 세로로 짓겠다는 건축물은 가로로 지어졌고 허가는 2개동이지만 실제는 3개동으로 건물이 한 동 더 늘었습니다. 모두 불법입니다.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업자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습니다.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영주 씨는 불법 변경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경찰에 업주를 고발할 계획입니다. 이번 주에 이제 현장 나거든요. 이제 우리가 허가를 지금 면적대로 했는지 더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장의 건물이 이동됐는지 커졌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해당 돈사는 부당 허가와 영주시장 처남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 연루돼 수년째 구설에 오른 곳. 현장을 한 번만 둘러봐도 알 수 있는 걸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영주시가 몰랐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의혹은 더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복입니다.